정식으로 한마디만 해봐봐. 정식으로. 안녕하세요, 버즈 민경훈입니다. Hello, I'm 민경훈 from Buzz. 전 세계에 팬이 있는지 잘 몰랐지만 I wasn't really sure if I had fans outside of Korea. 혹시 계시다면 But if there are any fans 뵐 수 있을까요? Well, I wonder if I could ever see you in person. 네. 한번 기약해 보겠습니다. I look forward to seeing you someday. 영어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습니까? 그쪽 알려주세요. 그러니까요. 진짜 절실합니다. 이거는 나 얼마 전에 스페인 갔다 왔는데 배가 안 고픈데 자꾸 밥을 준다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너 땡큐라고 했는데 못 알아듣고 자 밥을 줘가지고 두 끼나 먹었어. 비행기 안에서 계속 그래서... 괜찮다고 했는데 또 밥 줘가지고 또 밥 되게 좀 통성해져서 왔더라. 유용한 표현. 네. 우리나라에서 공부한 분들이 항상 노 땡큐라고 노 땡큐. 하는데 네. 자꾸 밥을 갖다 주는 거야. 식당이나 뭐 비행기나 네. 뭐를 드릴까요? 뭐 한 잔 더 드릴까요? 그런데 I'm good. 아, I'm good. 난 좋아요. 네. 그럼 밥 줄까요? I'm good. 난 좋아요. 그럼 또 주는 거 아니에요? 한 번 주잖아요. 아, 나는 좋다는 게 이걸로도 충분하다. 아, enough하다. 됐습니다라는 뜻이에요. 아, 풀은 사실은 노 땡큐는 약간 사용할게요. 좀 더 이렇게 차갑게 들릴 수 있어요. 아 근데 왜 자꾸 땡큐. 갖다 주는 거야? 나 새끼 먹고 왔어, 새끼. 아, 아니면 야 그냥 자는 척해. 그래? 그래. 야 그냥 자 그냥. 자는 척 최고야. 집안에 쓰고. 무조건 자는 척. 스튜디오에서 오면 자는 척. 그래. 무조건 자는 척해야지. 아, 오늘 너무 일찍 끝날 거 같아. 그러니까. 좀 아니 저 이 방송 많이 봤는데 한 문제도 맞힌 적이 없어. 엄마. 봤는데요? 저 항상 보면서 아 이분들 진짜 천재다. 저거 어떻게 맞춰봐 이러면서 봐요. 겸손하지. 겸손하게 시작을 하신다 일단. 가진 게 많으니까 겸손하지 않아요. 왜 잠깐만 이런 것도 진짜 이런 것도 삐치냐? 가진 게 많아.